어, 왔어요 여러분. 예스! 야, 예상이 맞습니다. 자, 야, 예스 예스 예스. 왔어, 히트! 히트 히트! 안녕하세요, 깽국입니다. 오랜만에 브라운송어 낚시를 나왔는데요. 아, 이 시기가 되면 원래 방류량이 좀 일정하고 오전에는 방류가 잘 없어요. 아,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서 날 잡아서 나왔는데, 와, 오늘은 새벽부터 방류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좀 방류량이 없을 때 오전에는 타버터 낚시 위주로 좀 브라운송어를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 지금도 방류량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타버터 낚시를 좀 할 수 있다면 타버터를 좀 사용해 보고요. 오늘은 좀 새로운 민어가 아닌 다른 채비를 준비해 봤어요. 요즘에 이걸로도 많이 좀 잡으시는 것 같아서 과연 잘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한번 확인차 미끼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같이 가시죠. 아, 여러분 지금 포인트 거의 다 진입을 했는데 물이 이제 슬슬 좀 많이 내려오긴 시작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지금 물이 너무 많이 흐르진 않아요. 그래서 빨리 지금 타버터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브라운송어를 잡을 때 제가 타버터를 이용해서 55짜리 브라운송어를 한번 잡았었어요. 근데 바이트 장면이 아쉽게도 그때 찍히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아쉬워서 좀 타버터로 많이 잡아보고 싶었는데 물이 조금 더 흐르기 전까지 빨리 타버터를 먼저 해보고요. 물살이 좀 세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오늘 한번 써보고 싶었던 미끼 준비해왔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미끼로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살이 점점 많아지네요. 자, 우선 아직은 브라운송어의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자, 지금 사용하는 이 타버터는 단순히 그냥 감기만 하면은 액션도 잘 나오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이 물살이 좀 많이 흐르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타버터는 좀 하기가 버겁죠.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좀 와가지고 물살 없을 때 여울 앉을 때 타버터를 좀 먼저 사용을 해서 공략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좀 한 발 늦었습니다. 우선 또 브라운송어들이 지금 상층에 있는 먹잇감에 반응을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 타버터가 지금 안 먹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타버터로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선 지금 타버터 쓰기에는 이제 상황이 안 좋아졌고요. 물이 너무 멈춘 것보다는 물이 좀 가면은 송어들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져요. 그래서 상황은 더 악화된다기보다는 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몇 분만 더 던져보고 안 되면 빨리 준비해온 미끼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써볼 채비 메탈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이 메탈은 산천 낚시 때 제가 초창기 때 낚시 배웠을 때 그때 많이 사용했어요. 무게도 많이 나가고 뭐 캐스팅 날씨에서는 뭐 사용할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산천어도 잘 물면은 브라운도 잘 물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고요. 장점은 멀리서 브라운송어 놓을 때 멀리까지는 캐스팅이 가능하지만 단점이란 건 무거워서 밑걸림도 심할 거고 낚싯대가 좀 이제 기본적으로 라이트한 채비를 쓰고 있는데 좀 약간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낚싯대에 무리가 좀 갈 수도 있어요. 조심히 한번 달아서 채비를 사용해 볼게요. 요즘에 좀 요거에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바로 한번 캐스팅 해 보도록 할게요. 오, 낚싯대 휘청휘청한다. 오, 자, 오, 캐스팅 하나는 뭐 끝발납니다. 근데 사용을 지금 운영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퐁퐁퐁퐁 좀 이렇게 띄우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메탈도 조금 얄쌍한 것보다는 넓적한 걸 준비했어요. 물 저항에 천천히 떨어지라고. 근데 메탈도 뭐 쭉쭉 흘러갑니다. 물살이 세져서 톡톡톡 톡톡톡. 오, 왔어요 여러분. 아, 돌이네. 빠졌네. 비거리는 마음에 드는데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네. 오, 왔어요 여러분. 예스! 야, 예상이 맞습니다. 자, 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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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이거지. 자, 오늘 첫 브라운이 나올까요? 과연 산천어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지. 야, 화끈하게 때려줬습니다. 대박. 사이즈 좋아요 여러분.
브라운이다, 브라운. 어, 빠졌다. 브라운이다, 브라운. 어, 빠졌다. 하? 여러분, 그냥 봐도 50이 넘는 브라운이었는데, 아, 랜딩네스 쓸걸 빠뜨렸어요. 야, 미쳤네. 와, 발색 장난 아니었는데, 약간 끊기는 액션을 주면서 하고 있었는데, 바로 때렸었어요. 아, 야, 사이즈 진짜 좋았는데. 지금 요 액션이 나왔으니까, 같은 액션으로 조금, 계속 던져보도록 할게요. 방류가 많을 땐 메탈이 생각보다 좋은 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아, 근데 메탈로 낚시를 하다니까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네요. 비거리도 그렇지만 제가 좀 빠른 낚시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낚시가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밑걸림이 뭐 심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동하면서 하면은 탐색하기엔 좀 좋은 것 같아요. 물이 많을 때는 빨리빨리 탐색을 하고 여러 곳을 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단점은 낚시 후에 손목이 엄청 아플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아까 그 색상의 메탈은 반응이 없어서 금색으로 한번 바꿔봤고요. 한번 빨리 또 잡아볼게요. 아, 여러분 오전에 꽝치고 허슬앤버슬 사장님과 점심 식사 후에 2차로 짬낚 다시 한번 도전하러 왔는데요. 새로운 포인트고요. 이곳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이쪽에서 브라운송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뭐 대충 보면 다들 아실 거예요. 많이들 오시는 포인트에서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고 민호 싱킹 타입으로 바로 공략해보도록 할게요. 어우, 지형이 물걸림이 심할 것 같네. 물은 시원하게 흐르네. 자, 한 마리만 나오면 되는데. 자, 한 마리만 물어라, 한 마리만. 중간중간 돌이 지형이 튀어나 있어가지고 몇 번 던져보고 민호를 바꾸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꽝치겠다고요? 에이, 그럼 커피나 마시러 가야죠 뭐. 부성이 노는 게 안 보이는데요? 오늘 애들이 약간 활성도가 안 좋아요. 항상 제가 쓰는 민호, 쏘가리든 부성도 많이 꼬셔준 민호인데 이걸로 한번 교체해서 바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마리만 물어라. 라이징을 안 하네, 한 마리도. 오늘 다 단체로 어디 갔나? 오늘 왜 이렇게 입을 안 벌려? 하하, 한 마리만 물어라. 아,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왔어, 히트! 히트, 히트! 자, 여러분 왔어요. 히트했습니다. 자, 한 마리. 야, 사이즈 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지금 옷이 지금 뜰채를 뜰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예스! 자, 옆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야, 2차 만에 성공. 성공했습니다, 사장님! 허슬앤버슬 사장님! 히트! 근데 이거 장갑을 안 갖고 큰일 났네. 야, 폴링에 바로 받아먹었네. 아이고, 아이고. 아, 오늘, 우리 또 허슬앤버슨 사장님이 가이드 해줘서,
어. 못 꺼내나? 아, 돌 밑에 들어갔는데, 어, 꺼냈어요, 꺼냈어. 닦아야 되겠다. 한 번만 자리에. 또 놓친다, 조심해. 자, 춘천 불안성어입니다. 허슬앤버스 사장님 포인트로 안내 받고서, 아, 두 번째는 포인트 동행해서 이렇게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우선 이거 킵했다가 더 잡아보고, 안 나오면 이 녀석으로 요리 한번 해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허슬앤버스 짱! 감사합니다, 형님. 자, 이제 또 사이즈 큰 놈으로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허슬앤버스 사장님이 이제 좀 친분이 있는 낚시가게 사장님이고요. 어, 이쪽에서 쏘가리 낚시든 뭐 브라운 낚시든 다른 낚시들도 좀 일가견이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오셔서 낚시를 좀 해야 되겠다, 채비를 구매해서 해야 되겠다 하면은 허슬앤버슬이라고 치면은 나오니까 검색도 해보시고 이쪽에 문의만 하지 마시고 매장에 가서 미끼도 한번 직접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물고기 얼굴 볼 확률이 높아지겠죠. 많이들 이용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아까 1차 때 깡을 쳤긴 했지만 또 그쪽에서 제가 라인 정비하고 있었어요, 슈크리더. 근데 구독자분도 만나 뵙게 됐고 말씀도 좀 나누고 처음으로 구독자분께서 민망하지만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자고 요청을 해주셔서 저도 기분 좋게 사진 찍어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이 날아갈 수 있었지만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바람에 아마 영상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구독자님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한번 기회 되면 꼭 같이 낚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입질이 좋진 않은데 아까 이 녀석은 거의 착수 후에 라인 텐션 잡아주고 폴링에 바로 받아먹은 녀석이에요. 또 공격력이 엄청 세서 한 번에 앞바늘과 뒷바늘을 모두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잘 랜딩까지 할 수 있었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어떻게 뭐 뼈까지 한번 씹어 먹어야 되나? 이렇게 브라운송을 잡아서 동태전처럼 브라운전을 한번 해봤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냥 샐러드에 같이 하나는 이렇게 치즈를 올리고 하나는 그냥 튀겨봤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아빠 밥 먹는 거야? 냄새 맡아볼래?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나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이거 안 먹어. 알았어, 알았어, 튀기봐. 간식만 먹어. 담백하긴 한데 송어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야채랑 먹으면 상당히 먹을만해요. 근데 그냥 먹으면 그냥 저는 뭐 그냥 담백한 밋밋한 그냥 물고기 같은 느낌? 야채랑 먹으니까 맛있네요. 소스가 곁들여지니까. 자, 요번엔 치즈를 올린 브라운송어에 야채도 넣고 같이 싸서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먹을만해요.
우선 잡아먹었던 거 중에 좀 외래어종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는 블루길이 우선 진짜 맛있었는데 브라운도 이렇게 먹으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냄새도 안 나고 제가 원래 생선 비린내 안 좋아해서 생선을 잘 안 먹는데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머스타드 소스에 찍어 먹으면 물 찍어도 맛있잖아요. 원래 야채에 곁들여 먹는 게 우선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발사믹 소스에다가 야채랑 같이 더워 먹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마치 뭐 다이어트 식단을 좀 먹는 듯한 느낌도 나지만 근데 상당히 괜찮아요. 자, 오늘 퇴근해서 이렇게 하루 숙성을 시켰던 브라운 송어를 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는데 또 퇴근 후에 소주 한 잔, 진짜 직장인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브라운 송어 낚시하고 이렇게 요리해서 먹는 모습까지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고 저는 빨리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깽국TV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브라운 송어 한번 꼭 잡아서 먹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봐요.